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정말 이제 따뜻해졌네요. 오늘 오후에 저희 친정어머니와 가까운 복권놀이를 하고 왔어요. 그 복권놀이를 하면서 옆에 길가 여기 좀 이렇게 거기가 좀 한적한 데라 민들레도 있고 유채꽃도 있고 두릅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어머니께 튀김을 해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튀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 거야. 튀김은 다 누구나 좋아하니까. 튀김을 쪄볼게요. 맛있는 튀김을. 튀김 맛있겠죠? 벌써 유채들이 커가지고 꽃을 피었네요. 유채 저거 꽃까지 같이 꺾어서 먹으면 참 맛있어. 멀게야 꽃이 살아있어. 이 밀가루가 되면 꽃이 푹 죽어 있으니까 밀가루를 좀 묵직하니 만들어서 꽃이 퐁당 담가져서 튀겨질 수 있도록 꽃이 살아있는 튀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어요. 두루루루 흘러면 돼. 밀가루 튀김을 해봅시다. 어디 한번 살짝 실험을 됐다. 꽃튀김을. 자, 민들레 꽃 어떻게 나올라나? 기름이 더 많아야 되겠다. 기름 많이 쓰기가 남으면 아까워. 자, 해서 자.
힘들다. 민들레 것들이 나가면 사람을 보고 까꿍 것들이 별라 그래 그런 건 그런 느낌이 들어 민들레 것을 보면 까꿍 그러면서 저를 반겨요 까꿍 봄철에 야외에 나가면 꽃들이 참 사람을 진짜 반겨 친정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벚꽃 구경을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거 민들레 꽃을 땄거든요 너무 좋아하신 거 있죠 춤을 춰 좋아서 속에는 소녀가 엄마 뭐 마음 속에는 소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 이 배속이 비어가지고 이 튀기구나 왜 튀기는 거야 이 속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튀겨지 열안하게 튀겨지구나 이걸 좀 따면은 괜찮을 거야 아마 아 그 터지느라고 분명히 어 아 이거 배가 공기가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열안하구나 배가 공기가 들어서 그렇게 안 했는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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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채꽃 이건 아주 튀김이 부드러울 거야 아마 유채 자체가 부드러우니까 살아구나 살아 유채꽃 자체가 살아 이쁘다
이쁘다. 이거는 드릅. 드릅 튀김. 맛있겠어, 맛있겠다. 익은 과정에서 어디 민들레 꽃튀김. 부드럽고 맛있어. 근데 살짝 꽃이 좀 약, 몸에 약이 되겠다 하는 쓴맛이 좀 있네. 맛있어, 근데. 맥주 안주감으로 딱이다. 맛있어. 맛있어요. 민들레 꽃튀김 맥주 안주 딱입니다. 근데, 맛있다. 민들레 꽃튀김도 이렇게 시중에 나와가지고 다시 디어 먹으면 좋겠다. 맛있네. 맛있어. 어디? 얘 튀김은 어쩐고. 이거는 유채꽃 튀김. 유채꽃 튀김. 부드럽고. 부드럽고 맛있어. 양파 맛있네. 유채꽃 튀김 맛있어. 다 튀기면 다 맛있지 뭐. 맛있어요. 가까운 교회 쪽에 야외를 가시면 깨끗한 데서 자라는데 길거리에서 아무데 뜯지 말고 민들레 지금 지천이에요. 깨끗한 곳에 자라는 것은 민들레 꽃만 끊어다가 이파리도 튀겨 마시고요. 튀겨 드셔서 맥주와 함께 드세요. 맛있고 두릅도 마찬가지 다 맛있네. 애들 좋아하겠네요.
이제 내려가서 저희 친정 엄마와 함께 먹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맛있네.